네. 아,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는 노랫가락 장단을 배워보겠는데요. 먼저 사시철 보려고 대한떨기를 심었더니 요 노래를 배웠는데 그 노래에 대한 장단을 배워보겠습니다. 노랫가락 장단 기본 장단만 가지고 변형 장단 뭐 안 쓰고 이렇게 할게요. 보통 노랫가락은 38855로 시작되고 또 58855로 초장 이렇게 초장이 그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38855로 시작되는 게 초장에서 38855로 하고 중장에서 58855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요 노래는 중장에서도 3으로 시작을 해요. 38855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일단 한번 배워 볼게요. 요거는 3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 따 3박이니까 덩 따 덩 따 쿵 따 쿵 3박 8박까지 시작. 덩 따 덩 따 쿵 따 쿵. 그렇죠. 덩 따 덩 따 쿵 따 쿵 시작. 덩 따 덩 따 쿵 따 쿵. 그럼 그 부분이 사시철 보려고 시작. 사시철 보려고 사시철 보려고 사시철 보려고 대한떨기를 여기 8박 시작. 대한떨기를 네. 덩따쿵따쿵 덩따쿵따쿵 그렇지. 대한떨기를 거기 시작. 대한떨기를 그렇지. 그 다음에 심었더니 요 부분은 덩따쿵쿵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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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심었더니 그렇지. 심었더니 심었더니 그 다음에 어젯밤 요 부분이 여기도 3박이라 덩따 덩따 쿵따 쿵까지 시작. 덩따 덩따 쿵따 쿵 그렇지. 덩따 덩따 쿵 따쿵 덩따 덩따 쿵 따쿵 그러면 어젯밤 찬바람에 시작. 어젯밤 찬바람에 그렇죠. 어젯밤 찬바람에 그 다음에 덩따쿵따쿵 덩따쿵따쿵 그렇죠. 덩따쿵따쿵 덩따쿵따쿵 푸른 잎은 요 부분이에요. 시작. 푸른 잎은 시작. 푸른 잎은 거기 8박이야. 푸른 잎은 푸른
요 부분에 쿵따쿵쿵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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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들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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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다음에 덩따쿵 여기는 오박이야. 덩따쿵 오박만 시작 덩따쿵 그렇죠. 덩따쿵 덩따쿵 아마도 시작 아마도 아마도 그렇죠. 그 다음에 덩따쿵따쿵 시작 덩따쿵따쿵 그대 이름은 그대 이름 그렇지. 그대 이름은 종장에서는 8박이 또 빠져요. 5, 8, 5, 5박이에요. 갈 때 여기 덩따쿵쿵따쿵 시작 덩따쿵쿵따쿵 그렇지. 덩따쿵쿵따쿵 덩따쿵쿵따쿵 갈 때 인가 갈 때 인가 갈 때 인가 갈 때 인가 예, 요거는 박자가 초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사시철 보려고 대한떨기를 심었더니 까지가 초장이에요. 근데 거기는 38855박이고 어젯밤 찬바람에 푸른 잎은 시들었네 까지가 중장인데 그 중장에서도 또 38855 또 종장이 아마도 그대 이름은 갈 때인가가 종장인데 그 종장에서는 5855박이에요. 8박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면 초장 중장 나눠서 할게요. 덩따 덩따 쿵따 쿵 여기까지 시작. 덩따 덩따 쿵따 쿵 그렇죠. 사시철 보려고 시작. 사시철 보려고 그렇죠. 덩따쿵따쿵 덩따쿵쿵따쿵 시작 덩따쿵따쿵 덩따쿵쿵따쿵 대한떨기를 심었더니 시작 대한떨기를 심었더니 그렇죠. 그 다음에 덩따 덩따 쿵따 쿵 시작 덩따 덩따 쿵따 쿵 그렇죠. 어제 시작 어젯밤 찬바람에 그렇죠. 어젯밤 찬바람에 시작 어젯밤 찬바람에 그렇죠. 거기 3박 8박 친 거예요.
덩따쿵 따쿵 덩따쿵 쿵 따쿵 덩따쿵 따쿵 덩따쿵 쿵 따쿵 푸른 잎은 시들었네. 시작. 푸른 잎은 시들었네. 그렇죠. 푸른 잎은 시들었네. 푸른 잎은 시들었네. 그 다음에 덩따쿵 덩따쿵 따쿵 시작. 덩따쿵 덩따쿵 따쿵 아마도 그대의 이름은 아마도 그대의 이름은 그렇죠. 오박 팔박 친 거예요. 아마도 그대의 이름은 아마도 그대의 이름은 덩따쿵 쿵 따쿵 덩따쿵 쿵 따쿵 덩따쿵 쿵쿵 따쿵 덩따쿵 쿵따쿵 갈대인가 갈대인가 그렇죠. 갈대인가 그렇죠.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 나눠서 할게요. 덩따 덩따 쿵따 쿵 덩따 쿵따 쿵 덩따 쿵 쿵따 쿵 이렇게만 치면 되거든요. 근데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이제 할게요. 사시철 보려고 대한떨기를 심었더니 시작. 사시철 보려고 대한떨기를 심었더니 사시철 보려고 대한떨기를 심었더니 시작. 사시철 보려고 대한떨기를 심었더니 어젯밤 찬바람에 푸른 잎은 시들었네. 시작. 어젯밤 찬바람에 푸른 잎은 시들었네. 그대의 이름은 갈대인가 아마도 그대의 이름은 갈대인가 그렇죠. 그러면 이걸 연결해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초장에서 38855, 중장에서 38855, 종장에서 5855박이에요. 자, 사시철 시작. 사시철 보려고 대한 떨기를 심었더니 어젯밤 찬바람에 푸른 잎은 시들었네. 아마도 그대의 이름은 갈대인가. 이렇게 해서 사시철 보려고 대한떨기를 심었더니 요 노래가라 요 가사를 가지고 오늘 장단 배워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